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기,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피해 금액만 18억 원이 넘는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료 쿠폰을 준다거나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 최근에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돼 경찰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한테 그거 출석 요구가 들어왔었는데